팔아봐. 거의 다 왔어. 바로 이 집이야. 할머니, 저 왔어요. 아, 너요? 그동안 돼지도 않고 어디 겨드러우냐 또? 빨리 가서 되자. 하하, 할머니 여전하시다니까요. 저희 감자탕 2인분이요. 미친놈이 뭐라 시부리는겨. 좀만 기다려라, 개쓰레기 새끼야. 여기 할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은데. 아니야, 다 자식 같아서 저러시는 거야. Hi, Grandma 영춘. Shut your goddamn mouth, butthole. You dare come here like that again, I will fucking squeeze your pathetic balls. I will make you eat them, and I will kill you. No matter, Grandma. I genuinely miss you. Don't you fucking mess with me, retard. 할머니 뭘 하시는 거야? 응, 만나서 너무 반갑고 맛있게 먹다 가래. 얘 네 여자친구요? 네. 젊은 색시가 무슨 근절을 줬다고 사회봉사를 이런 걸로 하고 있어. 할머니도 참. 근데 네 중간고사를 하지 않았나? 다음 주니까 괜찮아요. 오늘은 일단 마시고. 에휴, 네 왜 그렇게 살아, 새끼야? 예? 금수저 아니더라도 동수저 덕당이 물고 태어났으면 감사라도 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. 지난번 시험도 조자세 역같다고 슬퍼하시더니 실패해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고 여기 와서 개기고 있으니 원. 네 뭐 대학에 놀러갔어? 학업을 성취하러 간 게 아니라 취업이라도 하러 4년제로 들어간 거만 말이야. 너네 부모님 밭을 다 젖어가면서 학자금 대출하고 생각해서라도 궁뎅이 비비고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? 왜 백나라만 데 와서 궁뎅이를 비비로 지랄이냐고 똘추놈아! 그리고 닌 알바도 안 하는 놈이 여서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고 팔자 아주 좋아? 너무 심하게 자주 오는 거 같지 않아? 개팔자가 상팔자? 아니, 네 팔자가 상팔자여, 이 병신아! 할머니... 소득세가 영원이면 새끼야. 공부라도 도와라 썩은 새끼야. 대가리는 삶은 계란 깔때나 쓰지 말고. 지금 네가 뭔데? 네 입지는 잘 찾아봐야 미미짱 100의 그 수준밖에 안 되지. 오늘도 공부하는 대학생인 척 하느라 고생 많아서 자네. 자, 여기 널 조지 소주 한 병은 서비스야, 썩은 새끼야. 할머니 말이 맞아요. 나 열심히 살아보겠어요. 물론 내일부터. 옳지, 잘한다. 할머니, 저 왔어요. 에? 니는 동네에 소문난 그지 새끼 아니요? 이번에는 누구를 벗겨먹으려고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옮겨? 에이, 할머니 벗겨먹긴요. 농담도 참. 니 지난번에 돈 많은 남자 잡았다고 동네 찢어져라 조잘대고 다니더니 그게 이거요? 안녕하세요. 이년아, 빨대 꺼져가면 미제 고깃집이라 가서 소고기나 쓱쓱 썰지 뭔 놈은 강자탕 집으로 물질을 데려와. 할머니도 참, 저 할머니 감자탕 맛있어서 오는 거잖아요. 지랄이 지랄을 잉태하여 지랄을 낳는구나. 네가 새끼야, 지금까지 벗겨먹은 남자만 해도 사열 종달을 연병장 세웠구요. 옛 명 대학생은 돈 없어서 못 만나겠다고 하더니 왜? 아이, 무슨 할머니도 참. 대학생은 어려서 못 만나는 거죠. 에이그, 어디서 몹쓸 것만 배워 처먹어서는 두루두루 써먹고 다녀. 지난번에는 뭔 살을 뺀다더니 곧은 뇌를 빼가지고 왔냐. 야, 니한테 장사 안 해. 딴 데 가서 감자탕인지 지랄인지 처먹어라, 종간다 새끼야. 당장 꺼져! 할머니도 참, 왜 이러세요? 꺼지라 이거. 호호호, 거썰이냐고 지랄이여? 네 몸은 빈대 새끼, 우리 영감 생각나서 더 빡친다. 확 주둥이에 소주 잔 물리고 싹 허킹 날려서 육편을 제조해 벌라. 아, 영감 새끼 생각하니까 야마 확 도네, 가짜는 것들이. 야, 너도 꺼져. 부모 척추에 빨대 꽂고 죄송한 줄도 모르는 살인 찐득이 그 새끼야. 니는 새끼야 그냥 꺼져. 이거 맨날 보면 한국말도 잘하는 새끼가 끝까지 나랑 맞먹으려고 영어 쓰다가, 어? 뇌를 이벤트 호라이즌에 왕복시켰냐, 이 오라질 새끼가. 넌 그러다 되죠, 진짜로. 가슴팔 다 뽑아버린다. 할머니. 아, 개빡치네 진짜. 싹 다 꺼져. 이 새끼들 오늘 장사 안 해. 꼴보기 싫으니까 다 싹 꺼지라고. 뭐야, 이 할머니 진짜 이상해. 괜찮아, 가만히 있어. 자주 저러셔. 슬슬 할아버지가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. 안 꺼져, 이 새끼들아. 원마이 찍혀서 다이렉트로 숨지고 싶냐. 아, 초저녁부터 혈관 좁아지는 오살갓들이. 니네가 우리 영감 새끼를 다룹게 모여. 오장육부를 드러내고 확 사방으로 미싱질해볼라. 야, 기록을 할멈. 할아버지다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할멈 미쳤어. 밥이라고 내놓고 간게 된장국이야, 소금국이야.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음식장사를 하겠다 와서 자빠져있어. 나트륨 과대로 소장 대장 용종 대잔치를 벌이려 그러자 내 앞으로 보험 몇 개나 들어놓고 남산시켜서 말년에 혼자 호강하려 그러냐? 음식에 집중 안 하지, 어? 아이고, 호랭이가 지만하면 온다고 하는 말은 들어봤어도 개새끼가 지만하면 쫄래쫄래 지어오는 건 몰랐지 뭐여? 이건 또 먼 멘트 근처에서 녹음한 지옥의 개소리여? 그게 뭔 소린지는 네가 곧 알게 될 거야.